그만 만나야 하는 걸 알지만은 절대로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분명히 본인하고 연줄이 되는 그 인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번 질문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,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운명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 운명의 짝은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하자면 바람이고 썸이고 또 이렇게 애인이 하나 생겼어. 사람이 어느 누구나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이는 그런 시작의 설레음이 있잖아요. 그거를 떠나서 이 나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거를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는 우리 신점 0.5는 분들이 뭐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 같은 거는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났는데도 이거 끊어내려고 그래도 끊어내지 않는 그게 있어요. 이 남편이 있는데 또 남자가 또 있어. 그럴 때 이 남자를 그만 만나야 하는 걸 알지만은 절대로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, 그거는 분명히 본인하고 연줄이 되는 그 인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. 그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. 근데 이 기운이나 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이 여자분한테는 엔돌핀이 돌고 생활의 원력소가 되고 집에도 충실할 수 있고,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외도를 하며 밖에 애인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법도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이 사람이 없었을 때 그 공허함이 너무나도 두려우면은 운명일 수도 있고, 네네. 그리고 네. 또 되게 낯익은 사람?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? 그렇지. 그런 사람이 네.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서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인연법으로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느낌하고 이 들어오는 이 에너지 파동이 틀립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런 이 연인 이런 쪽으로 선생님만의 전부는 비법이 있다고? 아, 전부는 비법이요? 저는 연애운을 볼 때 이렇게 우리나라 동양화 이 화투를 해서 이걸로 보는 법이 있어요. 이제 보통은 신점 0점에서 나오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할 때 이 점이 나옵니다. 또 이렇게 이 사람의 신의 기운이 정확한가 어떤가,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저는 이 물점을 봐요. 물점을 이렇게 백지에 노트가 있는데 이 붓으로 해서 글로 주실 때도 있고 그림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물점이 진짜 이거는 99% 뭐 100%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99% 정확한 점이 물점이 나오고요. 안 그러고는 이제 이 타로를 봅니다. 네, 타로를 보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예요. 학업은, 취업은, 승진 아니면은 자손 해가지고 연애운까지 쫙 다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뽑아서 제가 봐드립니다. 이 숫자마다 의미가 다 틀리고 그림마다 의미가 다 틀려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,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제 이게 천사의 카드인데 이것도 타로점이랑 같은데 여기는 이제 영문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천사의 카드라 해서 나이대로 쳐서 이걸 뽑으면은 이게 또 미래점으로 백발백중이 맞더라고요. 네,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이게 죽통이라 하는데 이건 이제 번호로 뽑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뽑았을 때 이 중국점과 이 천사 주파수의 이 타로점은 타로점하고 물점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고 미래점에 있어서는 거의 99.99%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 보는 방법이 물점, 타로점, 신점, 0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. 그럼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 미래 아니면 내 네. 미래 뭐 애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? 네, 다 봐요. 와, 신기하네. 네. 이게 전화로도
볼 수가 있는 거예요? 네, 전화로 왔었을 때도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걸로 봐주세요, 저걸로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게, 집히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집어서 하는 거예요.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방울부채를 잘 안 들어요. 예, 저는 오방귀로 시작해서 오방귀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행 갈 때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 지금 아산, 저 충청남도 아산 쪽에도 지금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. 이제 뭐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아산에서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 않고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마산, 여기 신당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